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재단, 하늘의 재단 세팅을 위해서 코르코보드 사이즈를 자를 거예요. 지금 기본 사이즈를 지금 맞췄어요. 맞춘 거를 한번 대고 카타칼로. 아시죠? 코르코보드는 카타칼로 그어서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쫙쫙쫙 몇 번 해주시면 돼요. 선을 그어주시고 손을 거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 네, 두꺼워서 잘 안 되네요. 한 번 더. 톱이 있으면 톱으로 재단하셔도 돼요. 톱이 좀 더 편해요. 보통 재단기가 있으면 더 좋은데, 절단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이렇게 해서 우, 이렇게 우, 아, 네. 오! 아, 이게 두꺼워서 그래요. 지금 코르크보다 두꺼워가지고, 네, 두꺼워서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적당히 이렇게 자르시고, 하나 더 자를 거예요. 네, 준비해서. 자시고. 보통은 자로 하셔도 돼요. 자로 대시고, 잘라내셔도 돼요. 보통은 카타칼로. 여러 번. 네. 이게 약간 강한 그 뭐라 그럴까요? 스펀지 같은 느낌이에요. 코르크보드는 그래서 좀 힘을 줘서 누르면 카타칼로 누르시면 그냥 끊어져 잘려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보통 코르크보드 사이즈는 맞출 수 있어요. 재단하는 거 나중에 저희가 골리앗 은신처에 대해서 영상을 또 준비할 건데 그때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절단 재단 하셔. 둘, 셋,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세 개를 만들었고요. 지금 세팅하는 방법은 하늘의 재단이에요. 하늘의 재단. 저희 사이트 쇼핑몰에서 하늘의 재단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네 그거를 네 응용해서 저희 유리 수조에다가 세팅을 다시 할 건데 주재료는 코르크보드 세 개. 코르크보드 3개로 네 만들 거예요. 이거를 지금 뭐냐 지금 바닥재를 이걸 쓰지 그러니까 물 사육을 안 하고 저희가 이 바닥재를 쓸 때에는 보통 메이팅을 하기 전 앵커 사육장 세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통 네 한 1.5에서 한 2cm 정도 바닥재를 깔아 주시고 소프트 와이버를 물그릇을 놔둘 반대편에다가 조금 풀어서 좀 많이 풀어 주셔요. 많이 풀어주셔서 네 이렇게 풀어서 바닥에도 땅에도 들어갈 수 있게 흙도 끌어올릴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코르크보드를 끼워 넣을 건데 코르크보드가 안 맞으면 다시 또 재단을 할 거예요. 대충 맞네요. 재단을 위해서 짜짜짜짜짠 우선 첫 번째 이거를 약간 비스듬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아서 약간 꺾으면서 넣으셔도 되고 처음부터 맞춰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좀 빡빡하게 껴줘야 돼요.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지게 그렇죠? 아래쪽 맞추고 옆쪽 맞추고 지금 위에 밑에 공간 여기 타이거 램프가 들어갈 건데 이 밑에 공간 보시면 공간이 있죠. 여유 공간 이쪽에도 알집을 물 수 있게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은신처 겸 네 코르코브 튜브 역할도 해주고 그러니까 알집을 잡을 때 위에 천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은신처 역할도 해줘요. 보통 배해성한테도 이런 사육장 세팅을 해서 은신처 겸 2층에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위에 여기도 공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벌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또 지지대랑 또 얘네들이 은신처 자기가 스스로 거미줄을 쳐서 좀 꾸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소프트 파이버를 조금 더 넣어줍니다.
어차피 소프트하이버는 이 타란툴라가 스스로가 찍찍찍찍 밀어서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 대신 너무 많이 넣어주면 네, 좀 애들이 힘들겠죠, 움직이기가. 또 두 번째 거는 약간 계단 형태로 약간 옆으로 할 거예요. 지금 약간 안 맞네요. 약간 안 맞는 부분을 카타칼로 카타칼로 좀 잘라낼 거예요. 척척 카타칼로 썰면 썰려요. 약간 이쪽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2층 집이죠? 네, 이렇게 눌러서 네. 네, 됐죠? 2층 공간. 네, 3층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3층까지 끌어올릴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소프트하이버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지금 타이거 럼프나 어셈이나 그린볼이나 애들 알지 잡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보통 나무 일성이면서도 다리가 길지 않아가지고 뭐 핑크토도 사용 가능해요. 네, 보통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지만 매달릴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보통 배일성한테 써도 돼요. 2층, 3층 집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했죠? 잘못 만들었어요. 사이즈가 잘못 만들어서 코르크보드가 너무 네 많이 썰렸어요. 많이 썰려가지고 이게 안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일부러 얘가 제가 작게 썰었는데 보시면 이 소프트 화이버나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산이끼 같은 거를 껴도 돼요. 살짝 얘네들을 옆에다 끼울 거예요. 껴서 받침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밀어 넣으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서 포인트는 약간 대각선으로 먼저 벽면에 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눌러주시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막을 거예요. 위에는 못 나오게 막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을 거예요. 꽉 껴지거든요. 이 소프트 하이버를 어느 정도 받쳐주거나 산이끼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잡혀요. 이렇게 잡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건조한 세팅을 하려고 할 때는 산이끼도 충분히 들어가요. 산이끼도 집어넣어도 상관없거든요. 습한 바닥이 완전 적셔서 습한 환경을 만들 때는 산이끼 넣으시면 곰팡이 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럴 때는 소프트 하이버만 네 이렇게 만들어서 층층층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쪽은 물그릇을 늘 공간이에요. 네, 충분하게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산이끼를 갖고 왔습니다. 산이끼가 조금 자연적인 미가 많이 자연적인 미가 좋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뜯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추가로 제가 다른 것도 넣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아시죠? 얘네들 타란툴라들은 이런 뭐 소프트 화이버도 그렇지만 얘네 산이끼나 이런 것들 가지고도 거미줄 붙일 때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재료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넣어주시면 좀 좋아요. 근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맨 아래쪽에다가 하면 물이 살짝 젖었을 때 습해지는 게 가장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위쪽에만 세팅을 할게요. 뜯어서 그냥 대충 넣어주시면 돼요. 뭐 모든 세팅은 대충 하면 네 그냥 이뻐요. 안 이쁘면 보시면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이뻐요. 네. 이제 세팅은 거의 다 끝났고 네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나뭇잎을 넣어주면 좀 더 자연적인 미가 생기긴 한데 지금은 네 인위적인 모습으로 지금 사육장 세팅을 3층, 1층, 2층, 3층, 4층이네요. 네 총 옥상까지 4층으로 구조로 네 만들어진 네. 은신처 겸 알집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둘 세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단계별로 습도가 좀 다르겠죠. 여기 만약에 물을 부어서 바닥이 젖는다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제일 습도가 높을 거고 중간 여기 타란툴라는 자기가 원하는 습도가 맞는 부분에다가 알집을 만들어요. 보통 여기다가 습도가 너무 낮으면 밑으로 내려갈 거고 높으면 위나 여기 윗부분에 만들 거예요. 심하게는 여기 위에 뚜껑 여기 윗부분에도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만들어서 타란툴라가 스스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타란툴라를 집어넣을 거예요.
타란툴라 집어넣은 이유가 지금 사육장이 매우 네, 더러워요. 타이거 럼프도 집을 더럽게 쓰는 애 중에 하나예요. 한 종이에요. 더럽게 쓰는 애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시나요? 집을 더럽게 쓰는 타란툴라, 네, 오너멘탈이 있습니다. 이거 사이즈가 작네. 작아도 저는 메이팅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타란툴라가 있는 부분에서 사육장이건 뭐건 옮겨갈 공간에 안착시켜 주시고 엉덩이나 다리를 핀셋으로 건드려 주십니다. 잡는 거 아니고 건드려 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쏙 들어갑니다. 오, 사육장 보세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 사육장이 엄청 더럽죠? 엄청 더럽죠? 네. 어우. 좀 더럽게 쓴다는 게 뭐냐면 배설을 좀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오너메탈도 배설을 좀 많이 하고 타이거 럼프도 좀 배설을 좀 많이 해서 사육장을 빨리 더럽히는 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안착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자세히 한번 보일까요?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딴딴딴 계단 형태고 쭉, 네, 정면에서 보면 저기 굴 보이고 또 이쪽에서도 굴이 보이고 맨 아래 굴, 중간 굴, 세 번째 굴, 네, 위에까지 층층별로 하늘의 재단 방식. 이게 처음 저희가 하늘의 공중에 유목이나 나무를 띄우는 방식으로 만든, 네, 하늘의 재단이에요. 하늘의 재단 세팅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천유, 천유로 공중에 띄워서 사육장 위에 고정시켜서 띄우는 방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예전 최초 15년 전, 네, 세팅 방법입니다. 15년? 16년? 네, 그때 만들었던 세팅 방법을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수컷이, 타이거 럼프 수컷이 있어서 네, 그거를 합사시키려고 사육장 만든 거고요. 네, 넣었으니까 나중에 조금 적응하면 수컷 넣어서 메이팅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짜잔, 어때요? 마음에 드나요? 이쁘나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안녕.